네, 엉뚱한 분들도 많고.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어요? 아, 멘트가. 옆에서 보세요. 아, 중학교 1학년. 2학년. 2학년? 네. 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만족. 제 요리 보면 토끼 같고, 저리 보면 개인 같은 외모! 중학교 때도 정말 예뻤죠. 마음에 드는 얼굴 중에 부분이 있더라, 어떤 부분이. 눈이요. 눈! 네. 아, 눈! 원래는 눈에 흰자가 되게 깨끗해가지고, 흰자. 제 생각에. 아, 흰자 위? 아. 네. 근데 저번에 그 저희 한밤 인터뷰에서는 네. 제 얼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코어인데요. 다음에 얘기할 땐 입이라고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연기가 눈, 코, 입이 다 예쁘죠. 그러면은 수지 씨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피부예요. 자, 수지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선 오래 씻어요. 10분 넘게. 세수만. 네, 계속. 얼굴 달아요, 얼굴 달아. 피곤하고 이러면 얼굴에 뾰루지 같은 게 좀. 그 뾰루지를 네. 20분을 씻어요. 아, 그 뾰루지를요? 네. 깎아내리고. 진짜로. 네. 집중 공략을 하는 거죠. 없어져라, 없어져라 말을 하면서. 자, 뽀드득, 뽀드득 오래 씻자. 방법은 참 쉽죠. 몸매 관리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뭐 펭귄 운동법 이런 거 맞아요. 네. 말했었잖아요. 자, 펭귄 운동법 직접 다시 보여줬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아니, 뭐 저런 것도 귀엽나요? 근데 되게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그 다이어트 하기 좋은 이게 팔 운동. 팔 운동. 저거 진짜 웃고 싶다. 야, 귀엽다. 네. 아, 시즈. 아, 우리 한밤 시즈 정말?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음식이 생긴다면? 먹어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라면이요. 라면? 네. 자, 보글보글 맞춘 라면을 찾은 수지 씨. 덕분에 아, 방송에서 라면 먹방을 잘 들을 수 있었죠. 아, 먹는 모습도 너무너무 예쁜 수지 씨. 모르겠어요. 컴백이 다가오기 때문에 먹고 싶네요. 네. 살짝 어색해졌는데요. 아, 라면 맛있겠다. 제가 사실은 수지 씨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제가 또 이게 직접. 어머. 자, 이 사진. 찍고 왔습니다. 노경을 쫓는 아이. 어? 그림 제목이에요. 연을 쫓는 아이가 아니고요. 자, 제목부터가 독특한데요. 수지 씨가 직접 그린 사슴 그림. 아, 잘 그린 그림이에요.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미술부여가지고. 사슴입니다, 사슴. 색깔이 되게 이제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밝은 색을 위주로 썼던 것 같은 제 이런 심리 상태가 나타나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순수한 그런 모습. 학창 시절에 우리 수지 씨는 어떤 학생이었던가요? 농구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체육 시간을 되게 좋아했던 운동을 것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뭐 축제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 자, 중학교 시절부터 끼가 넘쳤던 수지 씨. 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죠. 아우. 미성년자 때 수지와 이제 성인이 돼서 20살이 된 수지.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주민등록증이 나왔고 뭐 면허를 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당당하게 뭐 당당하게 뭐 당당하게 아시죠? 아, 진짜 아주 당당하게 정말 적절하네요.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19금이라서 본 건 아니고 뭐 정말 그 영화가 좋은데 19금이었던 거죠. 그 전에도 19금 영화는 눈치는 보면서 다 보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자, 20살 수지 오늘 공개된 새 앨범에서는 섹시하게 변신했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떠냐고요? 네. 제 눈빛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요. 주중. 아, 이게 자, 신곡을 위해 크고 작은 섹시한 포즈까지 보여줬네요. 이제 앞으로 미스테이가 활동을 왕성하게 할 예정이라서 네.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선 오빠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뭐야, 지금 왜? 날씨가 추운데 네.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왜? 목 따뜻하게. 아니 방금 화이팅! 아니 부럽잖아. 화이팅! 날씨가 친해졌어요. 뭐? 예, 제 소식입니다. 이런 기술 절실한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데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밤 기획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한 기술. 섹스 어필의 기술. 아아아아 오늘 난리군요, 아주. 좋았는데. 예쁜 것만
보며 스타가 당신을 유혹합니다. 우리 집 갈래?